11일 기준 확진자가 5만 3천 명이 넘어서며 2만 명이 넘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파견되어 있는 미군들까지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시어도 루즈베토호에서 11일 현재까지 550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반에 루즈베토호 크로즈 함장은 확진자가 100명이 넘자 승조원의 상륙을 허락해달라는 간곡한 서한을 미국 수뇌부에 보냈습니다. 크로즈 함장은 서한에서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 아니다. 장병들은 죽을 필요가 없다며 파선시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으나 이 서한을 본 모들리 해군 장관 대행은 이 서한이 지역 언론에 공개된 것을 문제 삼아 크로즈 함장을 전격 경제 조치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큰 논란이 되었고 모들리 대행은 크로즈 함장에게 사과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루즈베토 사건이 베트남에서 비롯됐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루즈베토는 3월 초순 베트남 중부 다낭에 정박하여 교례를 가진 후 두 주 후에 승무원의 감염이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루즈베토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패권적 행동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훈련을 하며 베트남에 들렀던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베트남 정부는 청정국이라 자랑하며 16명 감염자 중 15명이 완치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베트남 다낭에서는 양국의 국교 정상화 25주년 기념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 이후 단 한 명의 확진자가 없었던 루즈베토호는 최초 확진자가 3명이 나오고 두 주 후 결국 500명이 넘게 감염된 것입니다. 또한 지난 6일 주한미군 7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나중에 주한미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군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검사를 요청한 것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주한미군 측이 우리 정부에 검사를 요청한 것은 루즈베토호에서 대규모로 확진자가 발생한 시점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한 군 관계자는 미 해군이 핵항모의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자 진단의 속도와 정확성이 높고 2배의 항로에서 멀지 않은 한국 측에 주한미군을 통해 긴급히 검사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군에서는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나이튼 미 합참차장은 바다에 떠있는 군함이 많고 많은 병력이 배치되어 있다며 핵항모엔 5천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런 종류의 감염병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알아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군이 결국 대응책으로 찾은 것은 한국 육군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미 육군 총장은 한국 육군이 신속한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로 확진자 조기 분류와 개인 위생관리 생활화로 성공적으로 확산을 막았다며 한국 육군의 대응 조치는 주한미군을 통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 교훈은 전 세계 미군과 공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기준이 모든 미군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도움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미군에게 기준이 되어주며 위기 극복에 대한 안내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방역 대책은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모델로 삼고 있지만 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프랑스에서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비르지니 프라데 변호사가 한국을 공개적으로 저격한 것입니다. 지난 6일 비르지니 프라델은 경제지 레제코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의 방역 대책을 가리키며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최악의 국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극도의 감시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비판하며 정부는 프랑스인들이 결코 이러한 일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한국 사람이 겨냥해 사람들이 밀고로 돈벌이를 한다고 하며 한국은 감시와 밀고에 있어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 나라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은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불륜의 신고에 돈을 번다고도 했습니다. 이 같은 어이없는 주장에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은 이를 반영하는 경제지에 반박하는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 정부 일부에서도 이 같은 주장에 동조하며 한국의 시스템이 극단적으로 사생활 침해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랑스 일각의 주장에 강력한 일침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프랑스 르피가로의 도쿄특파원 레지스 아르노 기자는 지난 9일 우리 의사결정권자들의 한국의 방식에 대한 오만을 참을 수 없다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방식을 사생활 침해로 치부해버린 프랑스가 뒤늦게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면서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일 제레미 앙드레 플로레스 기자는 한국식 통제 방식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한다는 프랑스 등 일부 서방 국가들의 시각은 망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망상은 지금 확인되는 결과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12일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전날 대비 32명이 늘며 총 1,512명이 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32명의 대부분인 24명이 해외 유입자였고 지역사회 발생자는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통계는 프랑스에서 전날 하루 동안 5천명 가까이 늘고 누적 확진자가 13만 명에 육박한 수치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지켜보며 프랑스 정부는 일부에서 프라이버시를 침범한다는 한국의 방역대책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미 한국에 교통분야 대응 요령까지 공유해달라며 방역 노하우를 전수받았고 지난 10일에는 한국의 의약품 수입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동선을 추적하는 한국식 스마트폰 앱 개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스톡코비드라는 앱을 개발 중인데 이 앱의 추적 방식은 무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블루투스를 이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스마트폰에 블루투스를 켜놓고 생활하다가 특정인에게 가까이 다가서면 두 사람의 스톡코비드 앱이 상대방의 식별 정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보건당국에 감염자로 등록된 사람이라면 즉시 알려주고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방 정보를 3주간 저장하게 됩니다. 스톡코비드 방식의 추적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8개국 기술진이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이달 내로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늦은 감이 있음에도 한국이 사태 초기에 만들었던 앱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일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디지털을 활용한 접촉자 추적 조사는 많은 이들이 사용한다면 전염병을 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느슨해지면서 2차 대유행을 막아야 할 때 특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위치 추적 앱과 자가격리 앱 등을 통해 확진자 증가세를 둔화시켰기에 앞으로 유럽에서도 확산세가 줄어들 때 이 앱을 이용해서 다시 퍼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번 방역에 있어 새롭고 창조적인 방법들을 놀라운 속도로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10일 한국에서 발표된 기술은 또다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50여 개 해외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더 발전된 앱을 발표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정보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빅데이터를 취합해 확진자의 동선을 10분 이내에 도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은 국토부가 지난 2월 말에 개발에 착수하여 한 달 만에 시스템을 만들어 지난달 26일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국토부 직원들이 브레인스토밍에서 아이디어를 냈고 불과 4일 만에 시제품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빨리 개발된 것은 국토부가 2018년부터 개발한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플랫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대규모 도시 데이터 분석 도구로 교통, 에너지, 환경, 안전 등 도시 내 각 분야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부와 질보는 그동안 역학조사관이 관계기관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원하는 정보를 얻어 취합하면서 확진자 동선을 분석해야 했으나 이제 이 시스템을 통해 28개 관련 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10분 이내에 확진자의 동선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이 기술을 수출할 수 있냐고 질문했고 이익진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여러 국가가 필요하다면 우리 기술을 세계와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해 감염병에 대처하는 한국의 모습은 전 세계 선진국들을 크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심각한 상황에 놓인 영국 독일 보건 담당 부처는 확진자 동선을 추적하기 위해 실시간 스마트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도 프라이버시 보호단체가 반발하기도 했지만 유럽연합 데이터 보호당국은 최근 비상 상황에선 공공이익에 일시적으로 개인정보 보안 강화 정책에 우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럽의 선진국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서야 개인의 자유보다 다수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일본은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 따라하기도 힘들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95%로 세계 1위이고 신용카드 사용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 일본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66%밖에 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률도 현저히 낮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스마트폰 위치 추적 등을 활용하는 앱으로 확산을 막는다는 것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11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743명이나 추가되며 나흘째 최다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일본은 스포츠 선수, 연예인들이 연이어 확진되고 지난 10일에는 외무성 영사국장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아베 총리도 8일부터는 외부 인사의 만남을 줄이고 있고 매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해온 일본 의원들이 올해는 감염 우려를 이유로 참배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일본은 뒤늦게서야 드라이브스루, 대규모 검사 등 한국의 방식을 따라서 긴급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 이제는 확산을 막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일본의 SNS에서는 한국의 대중교통에서 찍은 사진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감염을 막기 위해 버스와 지하철에 소독용 손잡기를 만들고 지하철에도 소독용 발판, 전자동 손소독기를 설치한 사진이었습니다. 이를 본 많은 일본 네티즌들은 왜 일본에는 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없냐며 한국은 아이디어의 실현화 속도가 빠르다고 감탄했고 방역에 있어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한국이 방역에서 그동안 보여준 놀라운 모습은 이번 선거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서 11일까지 이틀간 이뤄진 사전투표 결과 26.69%의 역대 최고 사전투표 투표율을 기록해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는 10일 한국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세계는 다른 국가들 대부분이 폐쇄된 상태에서 전국선거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을 지켜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헌법 원칙을 지키면서 공공안전을 보호하는 한국선거는 다른 국가들이 한국선거 운영 등을 모방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전세계 감염병 사태는 각국의 선거 일정이나 형태 결과 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랑스는 지방선거 결선 투표를 6월로 미뤘고 미국은 일부 주에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 방식을 우편 투표로 바꾸는 등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무리하게 총선을 치렀던 이란은 투표 당시 이렇다 할 보호장치가 없어 이후 확진자가 늘었다는 오명을 받았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전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의 선거는 지금 치러지는 것만으로도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선거가 성공적으로 마치면 이것마저도 세계의 모범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주지사들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한국 진단 키트를 놓고 정면 충돌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현재 미국의 각 주지사들이 독자적인 행동에 나서는 정황이 포착된 데다가 그 갈등 중심에는 한국 진단 키트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러한 주지사의 독자적인 행동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 국가 비상사태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주지사들은 되도록이면 트럼프 행정부의 가이드라인에 협조해야 하는데 중앙정부 대응이 부실하거나 혹은 자연재해 등에서나 볼 수 있는 단독 행동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제 각 주에서는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단독으로 주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주에서 알아서 각종 의료 장비를 마련하라고 했다가 돌연 말을 바꾸며 정부에서 충분히 지원할 것이니 주에서는 행동에 나설 필요가 없다 했는데 실제 주 정부들은 의료용품 확보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LA의 경우 마스크 100만 장을 계약한 다음에 가수표까지 발행한 상황에서 연방정부인 재난관리청이 개입해서 그 물량을 가로챘습니다. 시의 물량을 정부에서 가져가버린 경우까지 나온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개별 시나 주보다는 미국 전체를 관리해야 하므로 이러한 상황이 연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같이 트럼프 정부가 했던 약속과는 거리가 먼 일들이 일어났고 그런 와중에 메릴랜드 주에서는 50만회 진단키트를 한국에서 직접 수입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격정을 내며 뭐하러 한국에서 가져왔냐고 주지사를 나무랐습니다. 미 정부에서 공급해줬으면 저렴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괜한 돈을 쓰고 있다며 격정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메릴랜드 말고도 또 다른 주에서 한국의 진단키트를 독자 수입해버렸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 콜로라도의 제라드 폴리스 주지사는 약 10만회 테스트 분량의 진단키트가 한국에서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에서 독자 행동으로 한국에 연락해서 진단키트를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상황이 위중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칫 이것이 미국의 더 많은 주 혹은 시 단위에서 이와 같은 한국산 진단키트나 의료장비를 구하는 모습으로 번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마스크를 미국에 수출하기로 해놓고 법을 바꿔 물량을 묶어놓고 늑장을 부리고 있어 한국이 더 간절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자로 미국은 신규로 최대 인원인 약 4만 명이 추가가 된 상황으로 악화됩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은 미국의 각 주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료 옵션이 되고 있다는 것이 반증된 것입니다. 메릴랜드 주지사와 같이 한국과 친밀하거나 관련 정보가 있다면 워싱턴보다는 서울이 더 가까운 상황이 된 겁니다. 한편 이렇게 상황이 꼬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정책을 재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더 이상 사태를 확대하거나 독자적으로 행동해서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라는 쪽으로 노선을 바꾼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 정부에서 문제를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며 대선 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딴판으로 현재에서는 정부의 도움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화 지침은 모호하다며 여전히 주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해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 공영 라디오 NRP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화를 맞추려면 훨씬 많은 의료시설과 진단장비 등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러한 정상화 논의가 계속되다 보면 미국 각 주에서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주들은 독자 행동을 강화하면서 현재 상황에서 한국을 선두로 의료 및 진단키트 확보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진단키트 확보를 주별 역량이라고 공을 넘긴 다음에 메릴랜드 주지사와 설전을 벌였고 독자 플레이로 자체 공수에 성공한 경우에 언짢음을 내색하면서 진단키트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인사 간의 때 아닌 긴장 갈등 기류가 조성된 셈이 되었습니다. 한국 진단키트가 주지사와 미국 행정부 혹은 각 정당 내부의 대결 구도까지 만들어내는 기현상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각 주별로 더욱 한국산 키트를 확보하는 데에는 갖은 한국 연주를 동원한 방법이 등장할 것으로도 보여서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 경제 정상화와 당장의 의료대란 사이에서 뜻밖의 한국이 그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된 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트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